지난달 16일 원당역에서 착공한 국토부의 고향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 제1호 국가시범사업은 주거, 상업, 행정, 산업 기능을 갖춘 복합건축물입니다. 이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첫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영상바이오산업시설이 조성되며 둘째, 360면의 환승공영주차장이 들어서고 셋째,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근생판매시설이 들어섭니다. 넷째,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아파트 118가구와 분양아파트 100가구 등 주택 218호가 공급될 예정이며 다섯째, 고양시 주민들의 국공립 언어입증과 주민건강센터도 들어설 것입니다. 전체 건축물 시공 기준은 그린 뉴딜에 부합하는 에너지 효율 1등급, 녹색 건축 인증, 장애인을 배려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는 너와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 모두가 함께 이끈 성공적인 결과이고 우리 모두가 주인공입니다.